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차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메르스 사태 당시에 정부가 진단키트 그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사용 제도 하셨죠? 그래서 개인 스스로가 감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우한폐렴 특성상에서도 긴급 사용 제도를 시행해 보면 어떨까?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검토하고 계실 것이고, 키트가 이제 곧 예, 많이 그렇습니다. 보급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국의 거점 감염병 전문병원이 지금 조선대에 하고 있지만 22년도에 오픈될 예정인데, 이게 한 최초에 우리가 그 했을 때는 5군데에 했으면 좋겠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기재부 검토 결과 3개 권역으로 줄었는데, 이거 한번 제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5, 6년마다 이 신종 전염병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더 심도 깊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전국에 지정된 몇몇 선별 진료소가 3교대로 운영이 되었는데, 의료 인력의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한폐렴 확산에 대비한 이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대책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료기관 퇴직자나 지역에 거주하는 의료인 풀을 활용해서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이를 위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700여 명이 우한 교민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격리 수용 시설에서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충분한 이 인력이 확보돼야 해야 되는데, 예비 인력도 마찬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제 경험상 메르스 당시에는 국군 쪽에서도 예비역에 가서 또 했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국군뿐만이 아니라 국공립기관 간호 인력 활용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적정 간호 인력뿐만이 아니라 의료 인력 수급에 미리부터 좀 부족함이 없도록 한번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해서 한 말씀 드리고, 1339 전화에 뭐, 물론 지금 170명으로 이렇게 보충이 되었다고 하지만, 응대율에 비해서 포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며칠 전에 응대율이 88.7%, 포기율이 11.3%가 돼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응대율이 11.3%고 포기율이 88.7%. 이것은 결국은 우한폐렴이 잠복기와 정상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개인 스스로 의심해서 문의하는 제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응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뭐 응대율이나 포기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신고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 대통령도 물론 지시를 했지만 응대율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8억 원 예산을 집행한다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208억 원으로 충분하면 좋겠습니다만, 2002년도 사스 당시에는 9개월간 유행했고, 15년 메르스는 7개월간 이렇게 갔었는데, 208억 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니까 최소한의 예산으로 우한폐렴 잡겠다는 이 경제적 접근법으로 하셨나. 감염병 초기 예방은 이 경제 원리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효과 보면 가장 좋겠지만, 과감한 선제적 투자,
예방조치가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는 계획이 필요한데 차관님께서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어필하셔가지고 초기에 제대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면 지역과 좀 그 병원은 전문병원 감염 전문병원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3 내지 5개소 확충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선별진료소 포함해서 의료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39 응대율은 이제 어제부터 사실은 이렇게 좀 그 충원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응대율 통계가 과거 통계라서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2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여기를 320명 정도의 수준으로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 예산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208억이고요. 홍 부총리께서도 그 이제 어제 뭐 추경 필요성에 대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한 거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현재 그 목적 예비비만 해도 2조 원이 아직은 좀 저희가 정부 예산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선 뭐 예비비가 충분히 아직은 뭐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재정 투입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돈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선제적 대응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재부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